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치며 짠하고 오늘은 제 첫 유튜브 영상이자 얼리얼 엔진 5에서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들의 서식을 아주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위젯 볼류 프린트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일치 텍스트로 모두 바꿔줍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서 추가해 주면 돼요. 기존에 있던 일반 텍스트들은 이렇게 일치 텍스트 형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치며 짠하고 당황하지 않고 뷰포트에서 우클릭을 눌러주고 미셀레니어스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리치 텍스트를 선택해줍니다. 아까는 다행히 의도했던 거라 전혀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들어가주고 추가 버튼 클릭. 얘가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할 문자의 형식을 담고 있을 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폰트도 넣어주고 다른 여러 조정 옵션들도 채워 넣어주면 돼요.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서식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사용하기 쉽도록 미리 지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자주 쓸 서식들을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인생을 좀 더 날로 먹을 수 있... 아무튼 사용할 폰트를 다 꾸미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다시 처음에 위젯 블루프린트를 켜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글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찾아와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요놈을 넣을 자리에 화살표를 눌러주기만 하면 와우. 이제는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팅해주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끝!